저쪽 시장보다 여기가 손님이 조금 있는 것 같네. 그것은 무엇인가? 고등 아니야? 고기는 돼고기니까 내가 주고 싶으면 주면 돼. 엄청난 무슨 무시하게 생겼네. 주먹이까지 내고기도 되지. 여기 있네, 이거 읽어봐. 아, 기다려봐. 기다려. 무슨 무시입니까? 이거? 남는 장갑 있나? 물어봐라. 이거 삼시다. 그래, 아유, 그럼. 은갈치 고래고기 이거 갈치 하면 돼. 이거 다 2만원에 2개 7마리만 고래고기. 야, 고래고기 이게 시고기 고래고기 이렇게. 아직 초밥이 갈게. 4만원인데 3만원 다 팔고 때린거. 오늘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어디 놀러갔지. 여기 보통 보면 사람이 많이 앉아있었는데 오늘 손님이 너무 없다. 객방 기행 이 집도 많이 촬영했다. 부전시장에도 저거 있거든요. 안 먹었습니다. 2만 원이면 불맞잖아. 2만 원이면 사람 모두 가장 잘지 부서 다 나와요. 대부분입니다. 우리 2만 원이면 사람 모두 가장 잘지 부서 다 나와요. 한시간당 이거 가짜지? 2만원 네? 하면 갈치 괜찮지 않나? 어? 어? 괜찮지 않나? 먹으래. 이런 것보다 이 처음 들어봤네. 매일 막 오잖아. 이상하게 고등어가 왜 자갈치가 더 안 싸지? 부전시장이 훨씬 싸다. 네, 어. 다르겠지? 아니야. 내가 매일 가서 지금 20번, 50번도 더 갔잖아. 매일마다 고등어 시세를 보는데. 6마리 많은 할 때도 있고, 일부 큰 건데. 3마리 5천원 할 때도 많고. 어. 살림 못 드리는데,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나? 그건 모르겠다. 물어봐. 칼치도 그렇고. 국산인데. 참조기, 소기. 이게 진짜배기 참조기입니다. 근데 엄마 생선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엄마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뭐.
저기 있다 애가 찐 가오리 찐 가오리 찐 할지 않아 모르는데 그거 좋아한다 엄마 아버지 한 번씩 아니 지금은 조기 같은 거 불렁 흰살 생선 같은 거 가오리가 흰살 생선이다 가오리 가오리 딱딱딱 거 딱딱하다 아 곰장어 아예 곰장어만 먹으면 아버지 그래 여기 바로 숙소에서 뽑아준다 이건 다 무서워서 무섭다고 뭐가 무섭다 곰장어가 강아지가 인형같이 앉아있다 아 저 강아지 매일마다 봤다 어? 매일마다 봤다 저번에도 봤다 아니 이집 아저씨가 키우는 강아지지 유명한 강아지. 먹어보세요. 선생님 맛있게 잘해요. 맛있게. 근데 다 구보면 맛있는 거다. 다 빨간 고기하고. 야, 이거 다 녹화되고 있다. 아줌마가 참한 아줌마다. 오라는데. 다 똑같이 뭐. 크게 다른 너무 크게 다른 거 없다니까 여기 다 떠내기 손님 받는 거라서 단골 아니면 다 똑같아 근데 사가도 되잖아 구분한 거 구분한 거 사갈 필요가 없고 생선 먹으려면 큰 버거니 많으니까 내가 몇 번 사올라다가 냄새나서 그 고기가 먹기 싫은 거 우리 집에서 그럼 비싸지 저기서 세 마리밖에 안 준다니까 그냥 사면 열 마리도 넣게 주는데 이거 꼽을래 냄새나게 뭐입니다, 뭐입니다. 한 잔에 몇 번, 뭐입니다. 여기 왜 하는 거야? 아니, 이쪽 갈까? 이건 좀 손님. 여기가 일본어의 느낌이 나면서. 돼지 껍데기가 제일 장사가 되네. 선지국밥 6,000원. 선지국. 네, 두 달 안에 6,000원이에요. 가격이 좋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좋다. 선지국에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콜라겐 많다. 선지 수구리 국밥. 여기 맛있는갑다. 아저씨를 일식 타가고. 맛있는 집은 항상 손님이 많다. 아저씨들 진짜 많네. 종류 진짜 많아.